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시험이 약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시험 여러분 보게 될 텐데 지금 많이 긴장되시고 초조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배상 책임 근제보험 최종영리 특강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반드시 한번 보고 가야 할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빠르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한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공부 패턴이 지금 이렇게 좀,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던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근심 걱정 뭐 시험이 연기될 것이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던 대로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끝까지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D-20일 3주죠. 4주가 아니라 3주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장 실전 대응 팁이 뭐냐. 그리고 최근 법령과 신규 의무보험. 그리고 최근 사건 사고와 연계된 사례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또 마지막으로 책임 근제의 핵심 체크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D21 전략입니다. 자, 20일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과목당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다.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렇다면 공부를 지금 마지막 정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봤을 때첫 번째, 이제 약술 준비입니다. 자, 서브노트가 있다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전철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서브노트, 결국에는 약술 준비에 대해서는 서브노트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고요.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은 정말 버스, 전철 이렇게 타고 다니실 때 손에다 놓지 말고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이동하십시오. 시간, 짜투리 시간 하나하나가 거기서 한 문제를 암기할 수 있고, 저도 시험 볼때 아침, 저녁 전철 타고 다니면서 아침에 한 세네 개는 애울 수가 있습니다. 전철 오래 타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손에 들고 다니면서 눈에 익혀라. 밥 먹을 때도 갖고 다니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결의,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술 준비. 과목별 최정예 핵심 약술 20, 30개 별도로 관리해라. 결국 사실은 이제 약술 대비하려면 100개 이상은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핵심적인 약술 과목당 20, 30개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시험 전날 볼수 있는 그 20, 30개를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너무 많이 정리하면은 보지도 못하고 암기도 못하고 목차도 생각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약술 20, 30개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서 정리해다. 그리고 책상에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조용한 공원이나 주변에 이런 데에서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볍게 소리 내면서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더 능률이 올라가고 잘 애워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례 준비입니다. 사례 준비.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금 산출 원칙. 아시죠? 우리 책임 근제보험은 결국 손해배상금 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례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관련 지식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어렵고
깊숙한 논점을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나오지도 않을 여러 가지 비약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끌고 가지 마세요. 그냥 정말 책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논점들은 사실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산정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연습을 해라. 자, 네 번째입니다. 최신 법령 개정사항, 신규 의무보험은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결국에는 최근에 법령 개정이 뭐가 됐는지, 그 다음에 신규 의무보험은 반드시 정리해가지고 시험 전날 들어가기 직전에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에서는 어떤 보험이 관련이 있을까? 또 요즘 맹견 사고, 그 맹견들이 이렇게 시민을 문다든지 또는 강아지를 이렇게 무는 사고들이 있죠. 이랬을 때 우리 보험과 연계를 해야 되고요. 또 물류창고가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니냐. 그랬을 때는 또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는 풀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험장 실전 대응 팁입니다. 자, 2차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를 받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지문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한 페이지 이상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에서는 그 문제 자체가 잘 읽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맴맴 돌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5분, 10분 보내다가 그러면 긴장돼가지고 약간 멘탈이 붕괴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올 것 같다. 그러면은 사례 문제가 잘 읽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약술 문제 먼저 작성을 해라. 왜? 약술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목차 해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례 문제보다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암기한 것만 되새겨내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술 문제 순서에 관계없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약술 문제 먼저 정리를 쭉 해버리고 그 대신 문제 번호는 꼭 잘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안정되면서 사례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심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때 사례 문제를 보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순서를 바꿔서 답안을 작성해도 괜찮다. 단 몇 번 문제에 대한 답안인지 명확히 서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목차별 점수가 배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차를 나누어서 작성을 해라.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손해배상금 산정 이런 목차를 좀 세분화해서 써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소설 쓰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단으로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출제자가 채점하기도 힘들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차 중심으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고득점에 유리하다. 그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아예 모르는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짜내서 몇 줄이라도 써라. 여러분들이 약술이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한두 문제는 준비 안 한 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안 쓰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짜내야 됩니다. 관련 있는 거 머릿속에 정말 무의식 중에 있던 지식까지도 끌어내서 몇 줄이라도 써내면 그게 또 써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안 쓰면 0점이지만 정말 한두 줄, 세네 줄이라도 쓰면 거기에서 1점, 2점의 점수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말고 써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잘 쓰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잘 보려고 하면은 긴장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제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을 빼고 좀 이렇게 내가 아는 만큼만 쓰고 평가를 받겠다. 이런 약간의 편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렇게 유연해지면서 머릿속에 지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모르는 문제라도 정신줄을 놓지 말고,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은 없고 문제는 7, 8문제 되는데 이거 언제 풀지 하면서 문제는 이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도 정말 머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읽어내서 그 문제를 해독해서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험장 실전 대응 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법령 개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배상 책임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됐죠. 기존에 19개 업종이었는데 그 중에서 15층 이하의 분양 아파트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15층 이하의 임대 아파트가 추가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뭡니까? 빌라, 그런 빌라,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례 문제에서 신규 의무가입 대상에서 화재, 폭발사고를 상정해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501호에서 불이 났는데 죽었다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누구죠? 근로자는 아니지만, 법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직무, 특정 직군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산업재해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산재보험 처리해주겠다. 그 누구입니까?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그다음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 이런 직군들이 새롭게 포함이 됐다. 그래서 근재보험에 사례 문제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방문 판매원이 출근 중에 뭐 사고를 당했다. 넘어져서 그랬을 때도 그게 뭐죠? 업무상 재해죠. 출퇴근까지 포함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공황장애가 왔다. 이것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돼서 요양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이런 게 지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부분도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이제 약술이 좀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업무상 재해 개념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인증기준을 약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법령 기준이기 때문에 기억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의무보험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야영장 배상 책임 보험. 이제 신규 의무보험은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아주 유력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꼭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은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야영장 이용자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겁니다. 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6항에서 야영장 업을 등록한 자는 야영장 배상 책임 보험을 사전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됐고요. 그 다음 보상 한도 보시면 사망, 부상, 후유장 해가지고 1억, 2천, 1억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꼭 해주세요.
약간 1억 2천 1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재물손해는 1억까지 보상이 된다. 그리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80만 원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에서는 14급이 630만 원이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특별약관으로는 군내출혈비 추가 특별약관 아시죠? 그 다음에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뭡니까? 공동피보험자 간의 상호 간의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면책인데 이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하면 보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종업원 신체장애 부보장 특별약관. 기본적으로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 보험은 근로자까지도 보상이 되는 보험인데 만약에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부담보 부부장 보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특약을 넣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뭐 다운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이것도 이번에 신규 의무보험으로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이건 뭡니까?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그래서 원래는 승강기 보수 유지업자만 의무가입 대상이었는데 승강기 관리 주체로 의무가입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누구냐?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세 번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파트 관리 소장이라든지 승강기 보수 유지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겠죠. 요 세 개는 약술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 한도는 8천, 1,500, 8천. 그래서 아까 야영장은 얼마였죠? 1억, 2천, 1억. 우리 신체손해, 이거 야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승강기 배상책임 보험은 8천, 1,500, 8천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험의 특약은 군내 치료비 특약하고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초과 손해액 보장 특약. 이건 뭐죠? 초과 손해액. 결국 의무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까지도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추가 특약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사건 사고와 연계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문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선주 배상 책임 보험이 나왔죠. 작년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헝가리 유선 침몰 사고. 그 사고가 뭐 보험상으로는 동일한 보험은 아니지만 어떤 선박 배와 관련된 그런 사고로 인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올해는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저는 최우선적으로 맹견 사고를 꼽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도 연예인이 기르던 강아지가 옆에 뛰어넘어서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할머니를 물어서 사망한 사고 발생했었죠. 그런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맹견 사고로서 이런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영업 배상 책임 보험과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요거 정리해 두시고요.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관련 보험으로서 지금 백신 개발이 한창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다 임상 시험을 뭐 건너뛴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문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 임상시험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제가 출제자라면 이걸 꼭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특 A급으로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특 A급.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물류창고 화재 사고다. 그러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영업배상책임보험까지도 맞물려서
보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런 거를 상정한 사례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꼭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이제 뉴스에서 요즘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요즘 뭐 어떤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는 뭡니까? 기본 손해배상금 곱하기 3배 곱하기 5배 이렇게 해서 아주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영미법계에서 아주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약술형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술형. 자, 다섯 번째는 낚시어선 전복사고 관련. 왜냐하면 이제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꽤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보험 중에 뭐 있죠?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거기에서 약간 이슈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정원초과시 비례보상 문제 있죠. 그래서 정원초과시 비례보상 방식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약관에. 다른 선주배상책임보험이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비례보상의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데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작년에 선주배상책임보험이 나왔으니까 올해 선박 관련한 보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요게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모의고사의 네 문제인데 이건 이제 맹견사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보상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맹견 소유자 김진도 씨죠. 김진도 씨가 맹견을 키우고 있어요. 뭐 세퍼트라든지 불독 이런 개도 있잖아요. 김진도가 제주도 여행 기간 동안 서울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견사랑 애견 호텔에 맹견을 맡겼습니다. 왜? 제주도 여행 가려고. 개를, 강아지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견사랑 애견 호텔에다가 강아지를 맡겼다. 그런데 다음날 맡기고 이제 제주도 간 거죠. 김진도 씨는 새벽 6시경에 맹견이 호텔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애견 호텔 앞을 지나가던 행인 최금순 씨를 공격해가지고 목 부위에 과다 출혈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이런 사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죠. 그렇게 됐다. 그런데 사고 원인 조사 결과 호텔 직원이 맹견의 목줄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견이 나간 거예요. 이거 뭐죠? 업무상 과실. 결국 이거는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김진도 씨가 져야 돼요? 아니면 애견 호텔에서 져야 돼요? 이거는 100% 애견 호텔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민법 제759조에서 동물 점유자 책임 보면 동물의 보관자 또는 점유자가 그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김진도 씨는 보험 계약상 가족 일배책을 가입하고 있지만 이분은 이미 애견호텔에 강아지를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다. 그리고 견사랑 애견호텔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결국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액 산정해서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실 때 첫 번째 법률상 배상책임. 그래서 맹견 소유자 김진도는 책임이 없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견사랑 애견 호텔은 이렇게 책임이 있다. 직원 종업원의 실수죠. 업무상 과실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험사별 약관상 보상 책임 보면 A사. A사는 어딥니까? 김진도, 맹견 소유자가 가입한 A사는 책임이 없다 정리해 주면 되고 B사가 책임이 있다 부담한다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만 써줘도 여러분들 점수가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정리해줘도. 자,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약. 아주 중요하다. 자, 이거 뭐죠? 피보험자가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연구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한 그 피해를 보상한다. 결국 코로나 임상시험 백신을 주사 맞은 거죠. 실험 대상자.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백신이니까 약간의 그 약한 그 세균 넣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는 이 제약회사나 그 연구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례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술로 정리해라. 그 다음에 문제 바꿔서 뭐 홍길동의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례도 나올 수 있고 약술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술이 더 유력하다. 그랬을 때 목차를 잡아줬을 때는 의의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대상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 기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임상시험 배상 책임 보험은 또 특이하게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 사고 기준 증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만 유일하게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다. Claim Made Basis Policy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써줘야 됩니다. 담보 기준. 그 다음에 보상 전제 조건 세 가지 나와줘야 됩니다. 자, 다른 특약은 이런 보상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임상시험 배상 책임 특약만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약사법 기준의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다든지, 임상시험 계약서 및 임상시험 계획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서류 작성 및 동의서 확보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핵심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핵심 요약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책임 법리 부분이 있죠. 자, 책임 법리 부분 보시면 전체적인 우리 근제보험의 체계를 먼저 보십시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책임법리,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 총론, 강론이 있다. 강론에는 임의보험, 의무보험, 영문배상이 있고 근제보험에는 국내근제, 해외근제, 선언근제가 있다. 항상 머릿속에 이 큰 틀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큰 틀을 갖고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책임법리에서 이번에 뭐뭐 준비했지? 많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법리에서 나올 만한 거는 어떤 게 있는데 나는 이거를 준비했어. 그렇게 해서 안심을 한다는 거죠.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손해배상금 산정 지식은 기본으로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배상책임보험 총론에서 중요한 게 뭐 있나요? 담보기준, 손해사고기준증권, 배상 청구 기준 증권 이런 게 또 중요하고 또 직접 청구권, 보험자 직접 청구권, 또 보험자 대위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잖아요. 또 자기부담금, 보상 한도 문제, 그다음에 보험금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배상 책임 보험 총론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3, 4개 정도는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상 책임 강론은 어떻게 됩니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이 있다. 임의보험의 핵심은 뭐죠? 국문 영업배상 책임 보험. 그게 약관이 하나인데 그 안에 특약이 몇 개죠? 한 10개가 넘어가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그 다음에 의사 배상 책임 보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보험. 의무보험은 여러분 몇 개 준비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화재 관련 3개의 의무보험 있죠. 그 다음에 가스배상, 유도선 선주배상, 또 이번에 승강기 사고, 야영장 사고, 체육시설업자, 수련시설업자 이렇게 여러가지 보험이 많지만 사실은 어떤 흐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각 보험의 특징만 정리를 해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영문배상, CGR 보험이 별도로 하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은 국내, 해외, 선언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책임 법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임 법리란 배상 책임 발생의 근거죠.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뿌리,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총 네 가지인데 보시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 특수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특별법상 책임이 있다. 결국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조항이죠. 우리 배상 책임에 있어서. 그 다음 특수 불법행위는 민법 제755조에서 756조까지 있다. 6개의 조항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민법 제390조. 자, 이렇게 치면은 조항 몇 개입니까? 총 8개밖에 안 돼요. 1개, 6개, 1개, 8개. 이 세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플러스 특별법상의 책임으로서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또 이런 법들이 있죠. 그런 법들만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두면 되겠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에서 한 문제 나오지 않겠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저는 올해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사용자 배상 책임 756조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758조.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760조. 이 세 개를 정리해놓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사용자 배상 책임은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 비슷한 용어인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걸 좀 분리해서 구별해서 이거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고 요거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죠. 이제 틀리다. 근데 용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도 별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뭐죠? 중간 책임주의. 소유자 책임은 뭐죠? 무과실 책임주의. 그렇게 된다. 자, 그리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도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 이것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는 뭐냐? 진정 연대는 뭐냐? 연대 책임은 앞에 진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부진정 연대 책임은 진정이 아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약술로 나올 수 있는 게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비교.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약술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보시면 근거조항은 불법행위는 750조, 채무불이행은 390조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우리 불법행위는 피해자한테 있어요. 피해자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고의과실, 제가 나 때렸어요. 이거를 다 입증해야 되는 거죠. 진단서도 끊어야 되고 치료비 얼마 썼는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었음을 입증해라. 이런 거죠. 채무자가 누굽니까? 채무자가 가해자가 채무자. 피해자는 채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채무자가 가해자가 내가 고의과실 없었어 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소멸시효는 보시면 불법행위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인정이 된다. 3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채무불이행 책임은 10년입니다. 법률상 규정이 돼 있다.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몇 조죠? 민법 제756조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 사용자 책임이 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책임 391조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태아의 지위, 불법행위 청구권에 있어서는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지소권설에 따라서
출생했을 때 소급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자,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태아의 청구권이 별도로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네 꼭지, 다섯 꼭지가 목차로 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약술형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punitive damage. 요즘 그 영미법계에서 손해배상금이 원래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금 산출 기준이 1,000만 원인데 그거에다가 곱하기 3배 때려버리겠다. 아주 징벌적으로. 그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목차는 목적, 요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목적이 뭡니까? 법의 준수 효과를 강화하겠다. 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때려야 그만큼 가해자들 그 외에 사람들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건은 뭐죠? 가해자의 악의성,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내법에서는 적용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제조물책임법 제3조 2항에서 3배까지 때리겠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해주나요? 보상은 안 되죠. 면책사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면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nitive damage, 징벌적 손해배상 꼭 약술형으로 올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책임법리 약술 대비 25제. 요거는 제가 그 강의 자료, 이 강의가 이제 무료 강의로 올라갈 건데 거기에 지금 제가 25개 약술 대비. 아까 지금 저도 이제 많이 하면 많이 정리할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고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과목당 25개씩만 해도 곱하기 3 얼마죠? 100개죠. 그러니까 100개 정리하기도 사실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5개로 또 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거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법리는 4문제 정리했고요. 제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과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을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서 식당에 제3자 음식 먹으러 온 손님이 이렇게 우리 직원이 설렁탕 국물을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허벅지에다 뿌려버렸다. 이런 게 바로 756조 책임이죠. 결국 누굽니까? 피해자가. 제3자 고객이죠. 그런데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은 뭐죠? 우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 책임, 법률상 규정된 재해보상 책임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준다. 완전 틀린 거죠. 사용자 배상 책임은 고객, 이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은 고객이 아니라 그 근로자에 대한 초과 배상을 보상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다. 그래서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중간 책임주의,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자,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책임지는 거는 결과 책임주의라고 해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무과실 책임주의는 고의 과실만 요건에서 빼주는 거예요. 나머지 어떤 요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결국 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작물에 하자가 있어야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져라.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피해자.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먼저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도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유행과 부진정 연대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을 때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에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서 한 명을 폭행하는 거죠. 동시에 그게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때 1차 차량이 밟고 지나가고 2차 차량이 밟고 지나갔을 때 누가 밟아서 사망을 했냐, 뭐 이런 가해자 불명의 불법행위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교사 방조, 불법행위를 교사한 사람, 시킨 사람, 방조,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도 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책임이란 진정 연대 책임과 대비되는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변제 이외에는 다른 채권자, 다른 채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요것까지 네 문제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